자,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핫하게 만들었던 순서. Tell me, tell me, tell me. 원더걸스입니다. 원더걸스. 선배님 죄송해요. 선배님 죄송해요. 어 그리고 원더걸 죄송해요. 다섯 명이 네, 이 악물고 나왔어. 호피무늬를 입고 나왔는데 무슨 하이에나들 다섯 마리가. 그러니까요. 정선희 씨 유일하게 지금 이번 시간에 정선희 씨가 신철 씨로 보여요. 행동이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. 그렇죠. 막 저기요.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. 더 안 눌러도 25점 네. 만점이에요. 네, 네. 정선희 씨 진짜 125점이야. 125점. 이게 뚫려지는 줄 알았어요. 네. 아니 근데 진짜로 네. 너무 훌륭한 철문이들이에요. 철문이요? 네. 철문이? 젊은이도 아니고 철문이. 철문이. 이 철문이들은. 아니 아이돌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가식을 벗어 던지고 여장을 야. 하면서 이렇게 아 이거 아니, 살릴 근데... 수 있다는 거. 아니 정선희 씨 이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. 너무 행복하고 네. 제가 걸그룹을 보면서 이렇게 설레어 보기 네. 처음입니다. 아 진짜 히트는 야. 신철 씨가 예, 예. 빅스가 나오는데. 21까지 계속 걸그룹인 줄 알고 누르신 거예요.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지금.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네.
계시니까 뒤로 예. 뺄 수가 없어요. 예. 한번 누르면요. 지금 보니까 홍빈 같은 경우에는 외모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자면 정말 청순한 느낌인데 네. 어깨가 정말 파이팅 넘쳐요. 예. 어깨 쳐 떨어졌고 그리고 래퍼 라비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 어떻게 스타킹? 굉장히 스타킹도 매력적인데 목소리가 아 그거 스타킹이었어요? 목소리가 굉장히 여성스럽죠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빅스리프라입니다. 자 개인기 좀 봅시다. 예, 갑시다 좀... 개인기 갑시다. 네 그러면은 저희 빅스의 개인기 정말 다량 보유하고 있는 켄양이 먼저. 네. 네 저는 일단 동물농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닭 소리. 앙탁. 닭. 수탁. 그리고 강아지. 큰 개. 그리고 잘한다. 익명. 누구라고요? 익명. 신선하다. 자, 켄. 동물 소리 말고 사람 소리는 없어요? 저는 그 남보은 씨 아들이 온 줄 알았어요. 있습니다. 모창이 있는데 네. 저희 막내 선미양이 요즘에 24시간이 모자라요.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선미 화이팅. 화이팅. 잘해주세요.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요.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레오도 꼭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